이번 코너는 사연이 궁금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기자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퀘스천리스트입니다. 이 라이브 방송에서 별풍선은 보통 누군가를 응원하는 용도로 쓰이는데요. But 그게 3억대라면 그것도 백수가 빚을 내서 쏘는 거라면 어떨까요? 역행 방송에서 큰 손을 불리는 황득한 시사연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어이씨 어디야? 어이씨. 저 멀리 골목길에서 오두방정을 떨며 걸어오는 한 남성. 오늘의 주인공 황득환 씨입니다. 기사님이에요? 네네. 네. 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. 또 신경도 쓰지 마요. 저 그냥 바쁘거든요. 역행방 큰손 회장이라 불리는 황 씨는 지금까지 여성 BJ에게 쓴 돈만 총 3억 원에 달합니다. 보통 이런 거 하면 돈이나 뭐 그런 것도 주신다. 돈을 줘야 돼? 돈 안 주시는 건가요? 오랜 설득 끝에 황 씨와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. 이거 일단 우유랑 갈아서 인터뷰 좀. 아이고 배가 고프셨나 보다. 아, 밥도 안 먹고 별풍 쏘나 봐요. 대체 황 씨는 어쩌다가 역캠에 빠져 맛이 가버린 걸까?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중소기업? 예, 일도 고달프고 주위에 친구도 없어서 이제 방송에 한번 들어갔는데 거기에 맞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자리까지 왔다고요 지금. 그거 이제 쏘면 뭔가 그 리액션 대접받는 예, 느낌? 뭔가 제가 나오면은 이제 댓글 창에 이제 포함되어 왔다고 도배가 돼요 이제. 그러면 그 희열은 진짜 유희열. 맞다. 갑자기 황 씨가 휴대전화를 꺼내듭니다. 마당에 안 나와? 밥 먹었어? 그 기사님 혹시 돈 있나요? 돈 왜? 돈, 아 그 제가 묘성이한테 그 출근품을 써야 되거든요.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돈 조금만 저한테 보내주면 안 될까요? 돈이요? 예, 계좌번호 제가 말해드릴 테니까 네. 비밀 계좌가 있거든요. 농협? 네 농협? 예, 301 네. 024 보냈어요? 보냈어요? 보냈나요? 확인해보세요. 잠시만요. 미쳤나 뭐야? 아 별거 아니야 담배값이니 담배값 홍박사로 리액션 부탁했습니다. 아, 리액션이요? 네. 아 제가 준 돈이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제가 안 할게요. 제가 해야 돼요? 여성 BJ의 리액션을 본 황 씨는 흥을 주체하지 못합니다. 실제 인기 여성 BJ들이 후원을 통해 얻는 한 달 수익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. 그래서 일부 BJ들은 자극적인 방식으로 시청자를 끌어모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. 진짜 순수하고 착한 사람입니다. 오늘 보통 BJ들은 진짜 속물 그득그득하고 진짜 남의 돈 빨아먹는 사람만 진짜 거의 한 80, 90% 있는데 묘성이는 진짜 순수하고 착하고 순수하다고요? 순수하다 아니라 순수하다. 순수하다. 황 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업자에게 유심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불법 대출까지 받았습니다. 이 과정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황 씨 어머니는 400만 원이 넘는 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. 그거는 저희 엄마가 탕탕특공대 해가지고 탕탕특공대 좋아가지고 돈 총 쓰고 싶다고 해서 대출을 받아서 무슨 폰 요금제를 한 거예요. 소액 결제를 한 거라고요. 혹시 부모님 연세가? 몇 살이었죠? 아 부모님 나이가 한 70... 3세, 4세 정도 되지 않을까요? 그러면 70대 노모가 탕탕특공대를? 아. 황 씨는 앞으로도 멈출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. 문제는 있죠. 당연히 문제는 있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무슨 대출을 받아서 뭘 해서 풍을 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근데 저는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거죠. 황 씨는 집 보증금까지 갖다 바쳤습니다. 그럼 어디 살아? 본인은? 저요? 네. 어디? 저기. 바닥? 아니. 무리한 후원금에 대한 황 씨의 생각은 황당했습니다. 회장을 달지 않을 거면 쓰지 마라. 일정만이 진짜 역행과 식사는 식대로 할 수 있고 카톡을 할 수 있고 전화할 수 있습니다. 회장 아니면 쓰지 마세요. 그러면 다 부질없는 돈입니다. 드디어 궁금증이 풀렸습니다. 오늘의 결론, 무리한 별풍 대신 사랑하는 가족에게 기프티콘이라도 쏘는 것이 어떨까요? 퀘스천리스트 김태형입니다. 홍낙타는 안 해요? 따라와, 따라와, 홍홍홍!
엄마 너 때렸다.